매주 이렇게 조바심 내냐고. 힘들어서 그래. 플랫폼이 아프리카가 솔직히 뭐 종게임을 되게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BJ들이 하고 있는 핫한 게 있으면 그거를 해야만 사람들이 막 봐줄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개성이 없고 그런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BJ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인지 부조화 왔어. 내 방송 스타일이나 내 캐릭터는 아프리카한테 맞아. 근데 뭔가 내가 추구하는 거는 너무나도 유튜브나 트위치 쪽이라서 그래서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온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감성은 아프리카가 맞는데 추구는 너무 유튜버가 됐다고. 그 개두시기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다.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시청자 수야, 조회수야, 아니면 별풍선이야? 내가 원하는 거? 좀 가식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재미야. 내가 재미를 느껴야 돼. 내가 재미를 느껴야 시청자 수도 늘어나고, 내가 재미를 느껴야 조회수도 늘어나고, 내가 재미를 느껴야 별풍선이 늘어나. 아 진짜로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뭘 풉이야. 풉이 아니라 풍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따라오겠지. 그래서 나 이제 뭐 풍 얘기 어제 일도 안 했어. 그랬더니 3,000개도 못 받았더라고. 씨발 거. 웃지 못할 이야기다. 풍을 많이 받으려면 형이 개 열받게 게임해야 해. 아프리카 너무 한국이 현대사회야. 다들 치킨집하면 치킨집 차리고, 다들 노스페이스면 노스페이스 쳐있고. 그게 아니지. 뭔가 좀 영향이 크지. 개인주의가 아니라 약간 좀 BJ들끼리 영향이 있지. 왜냐면 다 두루두루 뭐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방송적으로 엮여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반갑습니다. 개동이 어서 와. 그냥 시청자들이 병신임. 그건 아니야. 어딜 가나 병신 시청자들은 많지. 아이고 보대야 고맙다. 개보대. 닉네임. 아이 닉네임이 개보대가 뭐냐. 보대야. 진짜 씨. 존나 음지네 닉네임. 닉네임 어떻게 개보대냐. 조선족들이 쓰는 욕 중에 하나야 개보대란 말이. 이걸 내가 왜 알려주고 있노. 고맙다 보대야. 개보대 고마워. 아 뭘 알려고 해. 무슨 욕인지 뜻을 알아서 뭐하게.
어제 무튼 뭐 일단은 디시인사이드 이제 보이스리플 관련된 컨텐츠는 다른 걸로 좀 해볼 거야. 알프랑 좀 아이디어 좀 짜가지고 일단 미니 갤러리 신청했어. 미니 갤러리 신청했기 때문에 그 갤러리에서 내가 관리자 역할이 되면 어제 막 부배 사진 올리거나 이상한 막 그 댓글 쓰거나 이런 애들은 아예 댓글 못 달게 할 수 있어. 갤러리 관리자가 내가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모바일로 음성 이렇게 댓글 달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 음성 댓글 달 수 있는 걸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거야. 어제 했던 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제 그래서 주영이랑도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영이도 되게 괜찮은 컨텐츠 같던데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부배 사진 올리고 막 댓글 이상한 댓글 달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오빠 그게 재밌는 줄 아나 봐. 오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도 재미없어. 근데 왜 그러는 거지? 그러더라고. 걔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주영아! 그냥 내가 부르면은 그냥 하고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아저씨만이 남정네만이야. 어여여여여여 아야야야 아니 어여여여여여여여여 이러고 이러고 있어. 그게 나야? 아니 리아주 안고 있었어. 앞에 안 옆에 앉아봐봐. 붕교 안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거였어. 아이고. 머리를 진짜 예쁘게 잘랐네. 그래, 근데 내일 어차피 미용실 한번 갈 거야. 그래서 내일 좀 다듬어야 돼. 이렇게 해서 앉아봐. 아이. 그 주영 개 이쁘지? 감사합니다. 좀 수술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 머리를 어떻게 한 거야? 앞머리를 잘랐어. 내일 이 붙임머리 수정하러 가는 김에. 원래 머리가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냥 머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떨어진 거지. 그냥 그 기장 자체가. 뭔 말인지 몰라? 아니 앞머리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전체적인 얘기를 해? 아니 원래 머리가 앞머리를 잘랐다는 게 앞머리도 여기까지 길렸다는 거 아니야? 그치 원래 근데 난 그치? 옆머리가 살짝 이렇게 이 정도였어. 그 여자들 긴 머리가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머리 커튼처럼 된 걸 이렇게 넘기면서 맞지.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럼 머리 기장이 얼마나 잘린 거야? 이만큼 잘린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왜냐면 나는 이미 이 뭐지 허시컷인가 해가지고 층이 많은 머리였어. 그래서 앞머리가 짧았어 여기가. 옆에. 진짜? 어 괜찮네. 아니야 훨씬 더 어울리지 않아? 어려 보이고 싶었어. 아이고 옥순이 감사합니다. 아는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르는 분이지. 나는 솔로인가 거기에 옥순 이렇게 부르거든. 감사합니다. 영철 옥순 그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옥순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게이지 켜야겠다 그래도. 오늘 그래도 많이 응원해주신다. 어제 딱 이 정도 받았거든. 어제 10시간 방송하고. 근데도 끝까지 버텼네. 주영이는 그 담배 사러 막 술 사러 뭐 편의점 가고 그래도 항상 검사한대. 롯데마트에서도 했어 와인 살 때. 키 때문. 나 키 그렇게 작나? 키 개 작다고. 나는 밥을 3시에 먹을 거야. 3시? 김밥 사놓은 거 있어. 내가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김밥을 샀어. 김밥? 응. 어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어제 콘텐츠 괜찮지 않았어? 왜냐면 약간 앞머리 내니까 얼짱시대 홍영기 필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제 뭐가 좋았냐면
약간 오빠 방송은 항상 조금 센 느낌이 있단 말이야. 말을 세게 한다 이게 강한데 어제 그 컨텐츠는 약간 양지 음지의 조화였거든 느낌이. 근데 너무 그 이상한 사진 막 그리고 이상한 욕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욕들 막 해놓으니까 약간 솔직히 노잼이었다는데? 어제? 아니 근데 어제 진행이 노잼이 될 수밖에 없게 진행이 됐지. 근데 그 컨텐츠만 봤을 때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어쨌든 최소한 성지합 창단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재밌어 할 것 같던데? 근데 루즈했다는 말이 결국에는 진행하려고 치면 아 부배 때문에 멈추고 부배 때문에 멈추고 그러니까 부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이제 솔직히 좀 소수인 것 같아. 어쨌든 진행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매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매번 부배짜리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래. 난 그랬어. 근데 약간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거는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건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와서 머리 자른 거야? 나? 어. 약간 그런 생각을 했지. 재미가 없으려면 뭔가 외모로 변화라도 주자. 왜냐? 오늘 리아주와 산책 방송하면서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줬는데 단 한 명도 얼굴을 보여달라는 소리 안 하더라고. 오늘 산책 방송했구나. 변화라도 주자 해서. 너는 그래도 오빠 만나고 나서 개인 방송 할 때 항상 그래도 100명 보잖아. 아닌데? 80에서 100명 보지 않아? 요즘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나는 솔직히 30명만 봐주셔서 너무 고맙지. 오늘 50명 봤어? 오늘 뭐 그럼 풍선 아예 못 받았겠네? 오늘 몰라 아예 그 전자녀도 내 핸드폰 고장났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 소리 안 나온 게 아니라 전자녀가 안 터진 거 아니야? 아... 어. 아 아니 아니야 화면에는 아닌가? 어? 근데 너가 존나 감이 없었어 오늘은. 아, 너무 어두운 데서 해서? 내가 얘 산책방송 한다길래 워낙 그 주아나 리아가 겁나 이쁘잖아 애들이 이쁘게 생겼잖아 그래서 강아지를 좀 이쁘게 찍고 그러려면은 좀 약간 햇살 밝을 때 밝을 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좀 찍어서 보여주고 그래야 강아지 시선 강아지 딱 그 시선만큼 딱 그렇게 해가지고 셀카봉으로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찍어줘야 맞아, 되는데 맞아, 맞아. 위에서 보는 그게 아니라 맞아 아니 오늘 그거였어 오늘 솔직히 오늘 산책방송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까지 자버렸잖아 근데 중간에 깨니까 오히려 더 많이 자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주영이가 오늘 산책방송 한 거는 안 하는 것보다 약간 낫겠다 싶어서 그런 느낌이었어 뭐라면은 그 엘든링 10점 여러분들 에? 아니 위에서 찍는 거 있죠 탑뷰 방식의 강아지 등만 나오는 강아지 아, 등만 그치 등만 나오는 그런 방송을 해갖고 탑뷰 방식의 방송이어갖고 강아지 등만 나오는데 누가 보고 싶겠냐고 아 맞네 근데 그런 건 할 거야 나중에는 이제 낮에 나가가지고 카페도 가고 이런 걸 할 거긴 한데 그러면 셀카 봉으로도 할 수 있긴 하지 근데 이제 걸을 때는 내가 두 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사실 이 여기에 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해 아니지 앉아서 벤치 같은 데 앉아있고 거기서 이제 애들 그러니까 그렇게 낮에 나가면은 그런 거를 줄을 왼손으로 쫙 잡아갖고 애들 두 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셀카봉을 잡아갖고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그것도 맞는데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두 마리를 그렇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지나가 그럼 줄을 당겨줘야 돼 예의가 근데 이렇게 한 손으로만 두 마리를 잡고 있으면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손이 부족해 맞아 혼자 한 마리면 좀 말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나도 조금 더 연구를 해볼게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이? 연구를 해볼게 연구를 해볼 거야? 아니면은 많이 걷는 시간보다 뭐 카페나 이런 거 가는 위주로 방송하면 되니까 사실은 할 거라면 오빠의 의견을 약간 수렴하자면 주영이는 뭐 일단 뭐 나나 뭐 주영이는 항상 고초를 겪고 있었고 나는 이제 고초를 겪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방송적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게 너도 BJ고 나도 BJ인데 뭐 나는 이제 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계속 이제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주영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음식 만드는 거 국방송이랑 국방이랑 또 그 강아지 활용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펫방송? 응 그렇지
그게 그렇게 맞아. 하는 게 맞아. 근데 주방에서 앞치마 입고 좀 이렇게 해보면 좋겠는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하더라고. 모르겠어. 아집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니야 조금 그니까 다시 방송을 시작할 때 초반에는 그냥 캠방송 하고 싶다는 내 고집이었어. 약간 아침에 차라리 아침에 딱 방송 켜갖고 앞치마 입고 오늘 해볼 뭐 메뉴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하는 거 음식 할 때 꿀팁 같은 거 딱 알려주고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고정 시간대에 계속 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약간 지금 상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예 그냥 지금 잠 패턴을 한 2시쯤 자는 걸로 해서 일찍 일어나서 오빠 방송 끝날 때쯤 있잖아. 그쯤에 일어나서 그 요리 방송이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아주와 산책 방송을 하든지 하고 내가 봤을 때는 1시에 운동 가고 이걸로 할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방송할 시간에 너는 자야 돼. 그게 맞아.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자고 어제도 그러고 싶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한 7시, 8시쯤 돼서 내가 요즘 방송 길게 하잖아. 그 시간에 그냥 차라리 내가 너한테 넘겨주면 너가 방송 준비하고 있다 쿠팡하고 나랑 같이 밥 먹고 뭐 미역국 같은 거라도 좀 끓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게 오빠 밥상 차려주는 거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침에 저런 식탁에서 일반 가정에서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걸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할래. 그러면 잘래.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래? 한 내가 봤을 때 갑자기 이 시간에 잠드는 거는 불가능이고 두세 시쯤에 자서 오빠 방종쯤에 일어날게 그러면. 근데 오빠가 요즘에 오히려 좋은 게 한 9시까지 해버리니까 나는 오히려 패턴 잡긴 더 좋긴 해. 6시에 끝내는 거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 자기 전에 저녁밥 딱 차려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난 네가 해준 밥을 먹고 자고 라이터 와라라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게 괜찮지. 도와줄 게 있으니까 나도 사실 그니까 뭐 예를 들어 크로마키 어제도 사실 잠들었는데 크로마키 소리 질러가지고 깬 거란 말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합의를 보긴 해야지. 아 이제 내가 할게. 우와! 아이고 저기 뭐야 금치거 썼는데? 뭐라고 한 거야? 금치거가 뭐 있어? 킹메이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오늘 짱이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고맙습니다. 진짜 희한하다. 어제는 10시간 방송하면서 3,000개 못 받았는데 오늘은 1시간도 안 됐어. 1시간도 안 됐는데 어저께 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별풍선이 진짜 예측 불허야. 예측 불허. 내가 오늘 얼마를 벌지에 대한 예측 불허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주영 역할에. 주영 역할? 그러니까 주영이 앞머리 자른 게 좀 뭔가 보기가 좋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오빠가 어제 많이 안 터졌어도 그거 안 찡찡거리고 솔직히 버텨서 뭔가 보시고 그런 것도 있겠지. 감사한데 앉아서 감사하고. 우와. 와. 뭐야? 와. 어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강아지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웬일이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춤 한번 추세요. 어? 건방지시네요. 춤 한번 추세요. 우와. 와, 3,000개를 나 처음 보는 기분이야. 너무 오랜만에 그러니까. 봐서. 와. 이게 처음 보는 이모티콘 보는 느낌. 오빠, 오빠, 돈 많아? 오빠, 오빠. 오빠 향 있어? 오빠 표정 봐. 오빠 오빠 똑같이 생겼어. 아니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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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있어. 오빠 오빠 돈 많아? 근데 이거 하면서 약간 헥헥거리는 거 킹받아. 뉴진스의 하이보이 쳐주세요. 와 몰라요. 뉴진스 하이보이는 칠 줄 몰라요. 아 나 리액션으로 근데 하이보이 연습해봐. 요즘에 다들 추더라 오빠. 요즘 애들 난 이게 나는 뭔가 이 일마가 좀 좋더라고. 샘 스미스. 맞아. 리액션 오랜만이다. 혓바닥을 백태를 없애고야겠다. 아니 일마가 뭐 노래 좋은 거 많이 냈잖아. 뭐 있었지? Stay With Me랑 I'm Not The Only One이랑 이런 걸로 돈 졸라 많이 벌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멋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여. 오빠 바이크 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일마가 존나 행복해 보인다니까. 샘 스미스가 약간 좀 귀엽지 않아? 뭐 나도 이거 되게 호감이 넣는데? 게이인데
게이인데 되게 더러운 뭔가 느낌이야. 이렇게 게이는 잘생기고 키 크고 뭔가 알파메일들이 게이인 경우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되게 그냥 게이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사람들이 게이 이미지를 좀 많이 올려주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게이 이미지를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깎아내리는 듯한 비주얼이긴 해. 아, 이건 팩트잖아. 근데 살이 쪄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살찐 사람이 뭘 해도 비호감이야 그건. 아 진짜로 살찐 사람은 뭘 해도 비호감이야. 근데 이제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저 모습이 되게 귀여워 보이더라고. 나는 그래서 좀 뭔가 느낌이 있더라고. 아 맞아 귀여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호감, 호감 게이야. 본인이 행복한 게 느껴지니까. 게이가 호감이기가 쉽지가 않아. 그치. 우리나라는 약간 게이 불모지라서 게이인 거 누가 봐도 게이인데 자기가 티 안 내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지. 예. 호감 게이 게이. 샘 스미스 호감 게이야. 어, 샘 스미스 31살이에요? 어, 그게 너무 소름인데. 나랑 동갑이야? 와. 어, 태망코, 아, 태구망태구트 어서온나. 야, 닉네임 좀 바꿔라. 이게 무슨 뜻인데? 태구는 이제 철구가 조태물 됐다. 그리고 망태. 망태는 뭐야? 망태할아버지? 망태는 모르겠다. 망태할아버지 이런 건가? 어, 망태는 이제 성태한테 저기 한 것 같은데? 같은 의미로. 고트는? 고트는 이제. 코트 죽었다고? 고트는 이제 죽을 고. 고트. 예전에 이제 그 빅을 잘 때 저기였지. 복합적이네. 미용실 근데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머리 되게 잘 자르네. 나 원래 그 좀 내가 맨날 잘랐어. 머리를 네가 자른다고? 나 원래 옆머리도 내가 자르는데 지금 이거 붙임머리잖아. 이전에 내가 머리 잘랐던 거였어 원래. 진짜 어려 보인다. 맞지? 오늘 외모 칭찬받으니까 기분 되게 좋겠다. 되게 좋아. 그치? 오빠가 칭찬해줘서 더 좋지. 버터 누나가 뭐야? 왜 방금 그 멘트가? 으유, 여기 수염이네 깎으세요. 더티예요. 너 교복 입고 방송하면 안 되냐? 나 교복 입고? 어. 그럼 너무 귀엽지 않을까? 교복 있을걸? 아 진짜? 공가에 있을걸? 아 고맙습니다. 근데 오빠도 진짜 잘생겨졌어. 머리 이렇게 하고 살 좀 빠지고 하니까. 봐봐 턱선 산 거. 턱 없네. 턱선 산 거 봐. 여기 봐. 이건 뭐야? 하여튼 이거 봐. 김지영 뭐야 뭐야. 안녕. 방금 턱선에 힘 준 거야. 김숙 오지게 닮았네. 숨을 안 참고 있는 거 아니야? 뮤잉한 거야 뮤잉. 뮤잉이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이 잘생겨 보이려면은 뮤잉을 해야 돼. 뮤잉을 아빠다. 뭐야? 얼굴 이제 후천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뮤잉을 하면은 뮤잉 전, 뮤잉 후. 아 이게 화면에 안 나와. 잠깐만. 뭐야? 여러분들 말도 안 돼. 뭐야? 이거야 이거. 뮤잉 전, 뮤잉 후. 혓바닥을 입 천장 쪽에다가 완전 갖다 대고 이게 뮤잉 후야. 이거 옛날에 무슨 그 한혜진이 말해줬던 것 같아. 모델 한혜진이 TV에서 말한 것 같아. 이게 이제 사람의 인상을 바꿔. 조세호 귀엽긴데. 뮤잉. 그러니까 이거지. 뮤잉이 뭐냐면은 이제 그냥 보통 이렇게 있는데 뮤잉을 한다. 우와! 뭐야? 뮤잉 전? 뮤잉 후. 오 진짜 그냥 턱선처럼 생기는데? 그쵸? 오잉? 오잉? 데잉? 완마 베이거서 형 날카로운 거 봐라. 개보대는 무슨 뜻이야? 감사합니다. 더러운 뜻이야. 감사합니다. 개보대님 고맙다. 100개. 감사합니다. 그냥 똑같은 개돼지 조돼지 조종댕인데. 아닌데 아닌데?
그냥 오잉 잘 처먹게 생겼다고? 오잉 거 과자 아님? 과자야. 무슨 해산물 과자. 그 오잉 먹는 검영님 애쓰지 마십시오. 와 오늘 아 백기 고맙습니다. 다들 막 전자녀를 어. 모에모에 끼용해줘. 오잉 먹는 아기 얘 진짜 이쁘다. 아 오잉 아니었나? 맛있어요 하면서 한 애 있는데 그건 다른 과자였나 보다. 오잉 하니까 갑자기 그 애기 생각나. 과자 먹는 애기 치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런가? 과자겠지. 뭐 먹었는데 앞머리 잘랐어요. 앞머리 아닌데? 뭐에 뭐에 뀨 해줘. 아 이 얘기야 이 얘기. 아 엄청 옛날 무슨 UCC 시절 같네. 테이크마크 맛있어요. 먹어요? 과자가요? 네. 무슨 과자인데요? 매운 과자요. 근데 새콤달콤해? 네. 누가 그래요? 엄마가요. 오잉이네요 진짜. 그랬어요? 네. 과자는 어떻게 먹어야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거의 예빈이급이다. 애기들이 귀여운 애들 많네.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갔을 것 같다고? 더 됐을 수도 있지. 엄청 옛날 영상 같은데? 아 주영이 얼굴 이렇게 하니까 얼굴 진짜 이쁜데 방송감도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 진짜 그럼 진짜 정말 최고의 여잔데. 너무 많은 걸 바라시네요. 아니 디스가 아니라 바람인 거지. 주영이도 나한테 바라는 거 있어. 나한테 바라는 게 뭔데? 없어 이제. 바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실망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한 말 써먹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이제 하지마. 그러니까 주영이가 약간 사람한테 조금 지쳤었나 상처받았던 그런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 그리고 집에서 안방에서 얘기하다가 야 기대를 하지마.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이 없는 법이야. 그랬는데 맞아. 이제 그걸 나한테 써먹네.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제 자주 얘기해 그거. 근데 너무 이제 공감을 바라니까 오히려 오히려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바라는 게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다고? 그래도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주영이 커플링 하자고 그랬었는데. 아 맞아 커플링 하자고 했어. 근데 내가 비싼 것도 아니고 약간 20만원짜리 그냥 좀 소박하게 10만원 20만원짜리 귀엽게 하나 할래? 이랬는데 오빠가 개 정색하면서 아씨 미쳤어? 김치야? 이러면서 막 응? 엥? 엥? 내가 좀 약간 어린애들처럼 막 좀 싼 걸로 하자고 했거든. 아니 내가 저기 그 쇠독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금도 못해. 나 그 금속 그게 있어. 금속 그 알러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진짜야. 알았어. 나 몸에 장신구 한 거 없잖아. 아 나 진짜요. 장신구 하자마자 샘 스미스 되는 거야. 아 나 근데 예전에 그거 했었어. 귀걸이 한 적 있었어. 아 제발. 귀 그럼... 뚫었었어. 귀 뚫었는데 막혔더라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라 있어. 그 사진에 있지 않나? 샘 스미스 그 자체인데? 아니야 그때 약간 빅뱅 탑 소리 들었어. 아니 탑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어 그때. 턱이겠지 뭔 소리야. 아니 왜 하필 탑을 비벼? 아 있는데 옛날에 누가 도대체 이런 거짓말을 해주는 거야? 진짜 오빠 근데 궁금해하는 사람 없는데. 아 귀걸이 한 모습? 아 그래도 보여줘야지. 그게 의무야 시청자들한테는. 그래요 그래요. 여기 있잖아. 탑 뒤질래요? 아니 진짜 아니 아 뭐야 탑이 고소한다는데요? 아 탑은 좀 에바고 저기 그 클릭비의 오종혁. 아 라면 한 20g 먹은 부어가지고 얼굴 이목구비 사라진 오종혁 정도?
샘 스미스 그 자체네. 야, 이때는 이런 샤기컷, 울프컷 이런 게 유행이었어. 뭐 어디 지하철, 뭐 어디 화장실에서 찍은 거야? 뭐야? 각도가. 아 저기 그 기차에서 찍은 거, 기차에서. 어, 푸드식 화장실에서 엎드려서 뭐 싸듯이. 저스티스. 아 저 저스티스 좋아하는. 정작 중국 김종민. 김종민 있네. 근데 김종민 약간 엄정화 배반의 장미 백댄서 시절 그 시절 잘생긴 김종민 느낌이지. 왜 잘생긴 걸 자꾸 붙이지? 잘생긴 거 맞잖아 솔직히. 지금이 뭐. 더 잘생겼어. 지금이 더 호감이야. 아 맞아? 저 얼굴이었으면 안 좋아했을 것 같아. 아 그래 너 나 얼굴 보고 좋아했어? 어이가 없네. 캄보디아 삐끼라고? 넘어가. 캄삐는 좀 심했다. 삐끼? 캄보디아 삐끼. 삐끼 존나 오랜만에 듣네. 그 닉네임 원빈 이런 거, 강동원 이런 거잖아. 주영이 얼빠야. 방금 그 건방짐. 어. 얼빠? 주영이 얼빠야, 얼빠. 왜냐면 이제 주영이가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들 보면 알까? 다 잘생겼었어. 잘생겼잖아. 솔직히 사람들한테 공개된 것도 많았었잖아. 공개된 어, 너랑 관계가 어. 있었던 남자들은 다 잘생겼었어. 알바노. 아니 그 뭐야 다 좀 말랐었지. 근데 기존에 만났던 사람이랑 완전 다르잖아 나는. 그치 완전 반대지. 얼굴도 몸도 어. 성격도. 근데 왜 그래? 왜 좋아하는 거야 나를? 새로워서? 짜릿해서? 짜릿하다고? 새롭다고? 응 짜릿해. 그 처음이랑 어쨌건 뭐 저 우리 작년에 솔직히 우리가 1년은 안 됐어요. 1년은 안 됐는데 꽤나 됐거든요 사귄 시간이. 근데 이제 다 그때 비밀로 하고 그래 사귀었었으니까.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언제나 주영이가 좀 나를 더 좋아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었어.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자의 사랑은 더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자의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 같아. 어. 뭐 소설 쓰세요? 아니 뭐 인터넷 소설이야? 응? 진짜 뭐. 내 사랑이 깊어지지 않았어? 어 맞아. 근데 좀 약간 오빠를 알면 할수록 좀 진심인 게 느껴지긴 해. 근데 이제 사람이 좀 못돼서 그렇지. 아 사랑이 천성이 못되긴 했어. 아니야. 내가 오늘도 그 얘기했었는데 주영 어제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했었는데 주영이는 나쁜데 착한 척하는 사람이고 나는 착하지만 나쁜 척하고 사는 사람이야. 어. 아니 그런 줄 알았거든? 여러분들. 아니 그런 줄 알았어. 어, 착한데 나쁜 척하고 사는 근데 사람. 오빠를 만날 때 솔직히 착한데 방송의 특성상 나쁜 척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야. 나쁜 건 맞아. 아 안 나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맞고. 안 나빠. 착한데 나쁜 척하고 사는 거야 나는. 아니 심성이 악해 오빠는. 맞아? 어. 뭘 보고 자랐는지 약간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공포 영화만 봤는지 약간 진짜 약간 어렸을 때 투니버스 못 보고 약간 다른 것만 본 거 같지. 너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내가 무서웠던 적 있었어? 어. 응? 좀 진짜 공포스럽게 좀 느껴진 적이 있지. 아니 나도 무서운 적 있잖아 오빠가.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이야. 난 네가 무서운 적. 어. 막 소름 돋고 이런 적 있잖아. 뭐 싸우다 보면은. 아. 솔직히 말할게요. 존나 많이 싸웠어 진짜. 근데 다 방송 때문에 그치? 근데 방송 근데 다 모든 게 방송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방송 아니면 싸울 일이 없는데 방송 때문에 너무 많이 싸웠어. 맞아. 그리고 희한하게 방송 이외 거는 좀 트러블이 있어도 그냥 말로 이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거든? 근데 방송만 하면 내가 더 좀 발작하는 것도 있고 그 발작에 오빠도 약간 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서러워.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 공개연애 하기 전이 가장 행복했어. 근데 어찌 보면 맞아. 싸우지도 않았었고 않았으니까. 어. 공개연애를 함으로 인해서 이간질거리도 많아졌고 공개연애를 함으로 인해서 네 자존감도 완전 바닥을 쳤고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나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고 뭔 말인지 알지? 그치 맞아 다 그러니까 이래서 공개연애 하면 안 되는데 주영이가 너무 티를 냈어 그때. 이거 인정해야지. 너도 티 냈지. 그게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아 족같았어 티낼 때. 맞아. 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 왜냐면은 아니
모든 방송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김주영한테 쏟아부었는데 항상 방송 끝나면 바이크 뒤에 태우고 우리 뭐 전국을 돌아다녔어. 그러면서 우리가 좀 다져진 케이스야. 바이크 없었으면 우리는 못 사귀었을걸? 맞아. 그게 엄청 크긴 했지. 맞아, 맞아. 그래서 솔직히 개 족같았어. 왜냐면은 너무 유치하고 뭔가 소유욕이 되게 강한 거야 얘가. 아 물론 나를 갖기 힘든 건 사실이야. 나를 갖기 힘들... 그러니까 나를 쥐고 싶은 거지. 나를 갖고 소유하고 쥐고 싶고 그런 건데 왜냐면은 뭐 내가 지금은 좀 100kg 넘게 살이 찌고 그랬지만은 예전에 노래 많이 부르고 불과 막 5, 6년 전만 해도 여자들의 워너비였어. 어 그때는 제, 진짜. 내가 진짜 싫어했어. 진짜 아 진짜로 싫어요. 여러분들 그 건방짐 역캠들도 악함 막, 너무 싫었어. 술자리에서 내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전화해가지고 맞아. 엄청 욕 많이 하더라. 술자리에서 막 오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봤단 말이야. 나 진짜 뒷담 많이 들었는데 싫었어. 왜냐면 내가 무슨 선수도 아니고 역캠들 술자리마다 가가지고 뭐 노래 불러주고 어? 아니 자꾸 막 안주 같은 거를 예전 얘기는 괜찮잖아. 오빠. 방울토마토 같은 거 딱 이렇게 입으로 아까 그러니까, 걱정돼. 그러니까 방울토마토 거 입으로 집어갖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나는 아가씨 미안한데, 아니야? 아까, 돈 주고 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나한테 해달래 역캠들이. 그러니까 돈 주고 가서 걔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뭔 소리야. 역캠들이 내가 이렇게 입으로 안주를 막 먹여달라고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아 난 진짜 어 뭐 내가 되게 가치가 막 그렇게 되는 거 같아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어 그때 예전에. 아 정신과 많던데 청라에도. 그랬었어 예전에는. 네. 단합가상 아 단합가상. 대기번호 한 5,000번. 아 약간 비스티보이즈 윤계상? 어우 그 영화 봤는데 어디 그 느낌? 그 느낌. 걱정돼 오빠 왜 그래? 근데 살 찌고 나서 이제 조금 수요가 적어지긴 하더라고. 살이 문제긴 해. 사실. 옛날의 기억을 갖고 지금 너무 많은 여자를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지 마 오빠. 근데 막상 공개할 때는 오빠가 나한테 그날 공개한다고 안 하고 딱 오빠가 원해서 한 거잖아. 마치 내가 칼로 협박한 것처럼 그러지 말아라. 그게 아니지. 응? 죽을 것 같아서 공개한 거지. 아유 지랄하네. 그냥 서로 좋아서 공개한 거지 뭐. 아니야. 봐봐. 나 솔직히 말할게. 천성이 악해. 아니 나 솔직히 말할게. 어렸을 때 투니버스 안 보고 아니 나 솔직히 말할게.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 아니, 살인 솔직히 영화만 말할게. 봤어. 아니 솔직히 말할게. 난 그날 후회. 나도 후회 오빠 만난 거. 아니 어. 장 아니 공개 연애 한 거에 후회한다고. 어 사귄 건 후회 안 해. 공개 연애 함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었어. 태어날 때부터 악했어. 어. 근데 사실 그냥. 근데 내가 언제 무섭다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무섭다고? 응. 무슨 소리야 그게? 장난이고 아, 오빠 그냥 악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 아 그래? 응응. 내가 좀 그 얘기 많이 듣거든? 아 근데 진짜 여러분 빌드업이 아니라 나 지금 진짜 괜찮다? 나 성장했죠. 악마를 보았다에 최민식 같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 최민식이 낫지. 아니야 그 장경철 느낌 난다는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들어. 특히 이제 머리 길었을 때. 그거 근데 그 역할 여자 막 그 뭐야 강간하고 이런 거 아니야? 이 둘 중에 누가 더 무서워? 장경철 노래하는 코트. 그러니까 아니 나 말고 최민식 아저씨랑 저 누구냐 구 구석구 석구 안석구 아니 안석구 아니야 안석구는 장석구 장석 아 손석구 손석구 어 손석구? 손석구 아니 손석구 닮았다 근데 그니까 약간 그래서 딱, 어. 그분이 턱구시에요? 어? 장경철이랑 장경철이 더 무섭지 강혜상이랑 둘 중에 누가 더 뭔가 무서운 살인마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인마 캐릭터로 어쨌건 두 배우가 약간 각광받았잖아. 근데 너무 위 아니야? 너무 이거 확실한 위지. 1번이지. 왜냐면 뭐라 내가 기억하는 거는 막 강간하면서 내가 너 뭐 좋아하면 안 되냐? 이거 그거 아니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너무 소름 돋잖아. 상상만 해도 악몽 꿀 것 같아. 그래 최민식 아저씨가 이제 그 살인마 연기 이제 안 한다 그랬잖아. 하도 사람 걱정해가지고. 아, 아이고 우리 국가 두배 날이 또 입벌. 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저거 언올리 약간 연습하고 싶네. 언올리 언올리 댄스. 같이 해보자. 나 댄스 동아리였어. 언올리 어케 하는 거야. 헷갈리니까 한 명이 추는 거. 그거 봐. 뭐야? 이거 아니지 않아? 저건 프리스타일이잖아. 자기네들이 그거 만들었나 봐. 어. 와, 감사합니다. 우지 끈끈까니 감사합니다. 뭐야? 아이고, 뭐야? 아, 족같다. 이거 너무 옛날이야. 하지 마. 어디서 그런 소리 안 들려요? 딱딱 소리? 어? 별로야. 하지 마. 이거 별로야. 아, 감사합니다. 100개. 아, 1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 이렇게 풍선 많이 터지네? 진짜 오빠 대박이다. 그러니까 야, 그 말이 맞나 봐. 방송 매일같이 켜야 된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 안 되겠다 이거. 잘했대 오빠 기계하고. 아 진짜? 달기하였습니다 하시는데? 마약했나요? 와 오늘 뭔 일이야 김코수님.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뭐? 왜 갑자기 이래? 콧물 나서? 우와 안경 구수고 싶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렁이가 또 100개를 트렁이 고맙습니다. 아 저거 좀 안무를 따야겠다. 안무 따갖고 샘 스미스 그 무대 영상을 좀 봐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네. 이거 너야? 안 그래도 카페 올라왔던데? 뭔데? 인스타 릴스 보다가 주영 누나인 줄 알았네. 1초. 어제 시참뺑송도 좋지만 역시 코안은 간장 독방이 좋다 키읔. 아 우리 신수쟁이 바지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도? 아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너 아님? 진짜 너랑 좀 닮았어. 진짜? 어 그지 주영이랑 개 닮았지. 너도 네가 닮았다 생각. 볼수록 닮았네. 처음엔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분도 코가. 근데 나 코 저 정도 기괴하지 않아. 어? 왜 일반인 비하해? 아 좀 이건 신기하신데? 남의 저기 코로 갔다가 네가 얘기를 하는. 아이씨 방금 코가 이러면서 동그라미 친 사람 똑같죠? 아니 그러니까 코가 너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지. 나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잖아. 그런 걸 진짜 조심해야 돼. 인방한 사람들은. 왜? 아 진짜로 리얼로. 죄송합니다. 제 코도 좀. 저분한테 얘기를 해. 죄송합니다. 제가 들창코라서 그래요. 저도 들창코 협회장이거든요. 근데 네가 그렇게 유쾌하게 해도 저분이 막상 영상 보고 나서 진짜 기분 나쁘면 어떡하냐? 그럼 같이 뭔가 해결을 아니야, 해볼게. 아니야 너 아마 저기 그거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뭐야? 그 명예훼손? 아 왜 몰고 가? 나 보호해줘. 진짜 죄송해. 법적으로 저기 해본 적 없지 너? 시비 붙어본 적 없지? 나 있어. 고소 당해본 적 있어? 아니 당해본 적은 없지. 미쳤다고 고소를 당해? 오빠 고소 당해봤어? 아 난 많이 당해봤지. 아 진짜? 다 불기소 처분이었지. 그게 뭐야? 약간 무혐의 같은 거야? 아 무혐의 아 무혐의 처분이지. 불기소랑 다르지. 고소글러리 갤주야? 응. 많이 당해서? 아니 나 그렇게 뭐 1년에 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총 한 3번 정도 고소당해봤지. 한 번은 청주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슈하는데 청주에서 택시기사 아저씨 그 매다기 돈 안 주고 도망가갖고 그 사람 얼굴 떴길래 몽타주가 아예 그냥 모자이크 안 돼갖고 떴었어.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보고 막 뭐 애미애비 뒤졌다고 하면서 막 그때 발언이 되게 심했어. 그래가지고 약간 좀 패드립 쳐갖고
그 사람이 이제 저 나한테 페이스북으로 나한테 DM으로 아 진짜? 얘기해서 제발 내려달라고 아 어, 유튜브에 그, 올라갔어 당사자랑 아. 합의를 봤다 어 좀 내려달라 그랬는데 그냥 씹었지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고소를 해버린 거지 얼굴이 나와가지고 아 얼굴이 나와서 어어어 그 당시에 이제 어 그랬었지 욕을 쌍욕바 갔었지 그거랑 다른 거 하나는 이제 합의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 두드러 팼던 선배가 있어 근데 그 선배 이제 이름을 옛날에 이제 뭐 전남예고 시절 그 예고 다닐 때 그때 폭력 이런 거 막 얘기하다가 학교 폭력 학폭 얘기 존나 하다가 어 약간 과몰입해갖고 썰 풀다가 진짜? 어, 선배 이름 얘기했는데 그 선배가 알고 보니까 이름이 되게 특이했거든 어. 그래가지고 뭐 나랑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알게 됐지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서로 욕짓거리 존나 하고 어. 어, 막 연락처 받아갖고 막 지랄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이 안 난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나 나는 기억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딱 그거지 맞은 사람은 기억하는데 그래.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는 그래 그니까 함부로 이렇게 때리고 다니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더 그랬던 게 그게 근데 이제 서로 좋게 이제 그냥 합의하게 끝낸 게 호환도 못 보존되기 먹어보자 몰라 모르겠어 그 선배의 동기 형이 있었거든 그 동기 형이 나한테 어 얘기해줬지 너 맞은 거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증언해줄 수 있다고 어 그렇게 내 편을 딱 들어줬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동기 형이 나를 더 때렸어. 어. 뭐야. 어. 근데 아. 나는 그거였어. 그냥 인정만 해라. 인정만 해라. 이거였어. 어. 아. 뭐 지금 와서 사과받고 싶은 생각 없다. 인정만 해라. 근데 나한테 대번에 그 영상 보고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때 미안했다고. 그 형한테 잘못 맞았으면 뒤질 뻔했어. 그러니까 뺨을 때려갖고 고개를 돌렸는데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숙였어 근데 그 상태에서 때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 알아요 여러분들? 때릴 줄 아는 사람들은 어. 뺨을 때리더라도 맞아. 이런데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때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때린단 아파. 말이야 이렇게 때리는데 이제 때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데 그냥 팍 쳐갖고 아, 아, 귀 나가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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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때려 어 그리고 주먹으로 때린다고 할지라도 이런 데를 꼽아야 되는데 여기 이런 코 있잖아 어. 이런 데를 이렇게 팍 쳐버리거나 그래가지고 뭔가 더 때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때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형은 맞아, 때릴 맞아. 줄 모르는 형이었어 그냥 신발도 약간 그때 막 구제화 약간 그런 거였는데 약간 구두 계열 같은 거였는데 그걸로 얼굴을 이렇게 축구공 차듯이 진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걸로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얼굴 안면 한몰대 근데 그렇게 때리려고 했던 거 내가 어 머리 잡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옆으로 딱 이렇게 했는데 발이 싹 올라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응. 그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된 거야 응. 와 그때 나 그거 맞았으면 안면 한몰됐을 듯 어 한몰킥이지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으면 알바노 이랬겠지?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썰을 잘 푸니까 워낙 근데 재밌게 잘하네 집중하게끔 어 야이 K새끼야 오! 형님 오랜만이다 이 만만 오철이 왔다이 오철이 와서 아, 저분이죠? 아니야 아니야 아 뭐, 안녕하세요 쟤는 이제 그 중학교 때 어 친구야? 아니 이제 가명을 붙였어 그 이후로 실명을 언급하면은 졸업장 이런 거 딱 해가지고 학교 학생 그 기록 이런 거 봐가지고 그 학년에 그 이름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특정성이 된다 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후로 뭔가 학창시절 썰 풀 때 가명을 썼어 뭐 그냥 뭐 흔한 이름 약간 민수 이런 걸로 그런 식으로 호철이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저 살면서 진짜 가장 어이없게 맞아본 기억은 그거였지 그냥 어떤 게 이거 진짜 고라가 아니라 어떤 여자애가 이제 오락실 앞에서 나를 이제 그 고백을 했어 일진 무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일진 무리들 중에 한 명이었고 제일 싸움 잘하고 가장 목소리가 높고 가장 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여자애였어 깡말랐는데 되게 빡센 스타일 어. 약간 아데바이오르 같은 느낌
그게 뭐야? 어,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기세다고? 아니 얼굴도 새카매 오케이 별명이 흑녀에서 흑녀. 아 약간 서인영 같은 느낌인가? 아니야 완전 깡말랐는데 깡다고 개 지리는 그러니까 신고노 아저씨 느낌? 에? 깡말랐지 않았는데 신고노 아저씨 엄청 신고노 아저씨 깡말랐잖아 그 레슬링 아 어 약간 그런 느낌? 여자 신고노 같은 느낌 근데 키도 좀 크고 약간 육상 존나 잘할 것 같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깡말랐는데 마른 그 몸에 그 단단한 근육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오락실에서 나 게임하고 있었는데 내가 귀여웠었나봐 내가 보기 좋았었나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뭔가 내가 여자 편력 여성 편력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실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너는 항상 옆에서 비웃더라 이러면서 아니 너무 과해 약간 소설 속에 과한 게 아니야 소설 속이 아니야 진짜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알았어, 거야 알았어 믿을게 그래가지고 그 오락실에서 이제 잠깐 나오라 그래 어떤 그 저 학교에서도 좀 무서운 애가 한 명 있어 남자애가 덩치 크고 좀 약간 삭발하고 무서운 애가 있었는데 글마가 갑자기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야 게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 나 씨 뭐지 나 왜 삥 뜯기는 건가 동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지 같은 학년한테 삥 뜯기는 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데 얘가 나를 왜 불렀을까 내가 그래도 일진 애들이랑 어느 정도 관계도 좀 있고 한데 갑자기 나를 이렇게 불러낸다는 거는 나 얘한테 뭐 실수했나 하면서 막 머릿속이 존나 복잡해지면서 따라 나갔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락실 뒤편에 보면 이제 그 담장 같은 게 살짝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내한테 할 말 있다고 하면서 남자 여자의 둘이서 온 거야 둘 다 잘 나가는 애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때 찐따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그래서 뭐 얘기하더라고 되게 전남부 저기 그 영화중학교 다닐 때니까 목포 사투리 많이 쓰겠죠 전라남도 사투리 밑으로 가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투리가 더 진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할 말이 있는데 왜 불렀어? 뭐 네 나한테 관심 있냐고 그러는 거야. 얼굴 빨개지면서 그게 그렇게 보이는 애가 아닌데 관심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약간 시비 걸듯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뭔가 협박 같기도 하고 얘네 둘이서 짜고서 나를 갖다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굳었어. 굳었는데 빨리 말해 개이새끼 하면서 갑자기 뺨을 딱 때리는 거야. 여자애가 앞에서. 근데 갑자기 걔는 그 여자애한테 갑자기 야 니 왜 그래? 니 왜 때려 태면 왜 때리냐고 미친놈아 꺼져 그냥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맞았던 뺨이 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뺨 따구였지 자기는 이제 답답하다고 둘이 사귈 거면 사귀고 말 거면 말아라 근데 그걸 왜 지가 간제해 둘이 자리에서 둘이 얘기할 거면은 둘이 얘기하게끔 비켜줘야지 근데 거기 상황에서 지켜보고 다 지 답답하다고 뺨 때리는 거는 엄청 갑질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좀 약간 그래서. 근데 어릴 때는 본심과 다르게 누가 지켜보면 과한 행동들이 나왔어.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니야, 어릴 때 내가 봤을 때는 어린 치기에 그 여자애 앞에서 가오 잡은 것 같아. 그렇지 가오 그런 게. 남들이 보고 있으면 뭔가 가. 걔 이름 얘기 못해. 절대 얘기 못해. 근데 나도 왜냐면 내가 너무 내 인생 굴욕이었던 게 방송하고 있을 때 이제 내 동창 친구를 방송에 데뷔를 시켜준 적이 있었어. 진짜? 걔가 진짜 웃겨갖고 나 중학교 동창. 근데 이제 걔를 보기 위해서 걔가 이제 온 거야. 나 뺨 때렸던 애가. 그래가지고 태훈아, 야 그 걔 알지? 알지. 걔 얘기 안 해. 내 친구가 다 얘기 안 했어. 너무 창피해서. 부천인데 지금 올래? 술 한잔 하자. 그놈의 부천 무서워. 갔어. 가가지고 이제 뭐 술 먹고 저기 하는데 오랜만이다. 아무튼 이제 오면서 잠바를 벗는데 그때 PTSD가 약간 오는 거야. 아 진짜? 근데 난 나름대로 나의 나름대로 쿨한 척 하려고 이제 술 이제 따라주고 저기 하면서 야 뭐 이렇게 이름 뭐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민석이라고 하자. 민석이 오랜만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와 진짜 언제만이냐 얼마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서 중학교 때만 그 이후로 걔랑 아무런 그게 없었어 근데 이제 얘기를 했지 걔한테 야 민석아 그때 왜 그랬냐? 그럼 뭐를? 아니 근데 그때 걔 앞에서 나 뺨 때렸잖아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기억 안 나는데? 뭔 소리야? 확실히 진짜 가해자 모르는구나 뭔 소리 아니야? 아 근데 내가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그때 막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막 워낙 많이 때리고 다닌 거야 애들을
그래가지고 아 미안하다는 얘기도 못 듣고 그냥 어릴 땐께 그러니까 또 저 내 친구는 또 여기 거기서 이제 저기 분위기 중재한다고 어릴 땐께 이러지 넘어가는데 이제 나는 그게 이제 약간 되게 마음에 남았었지. 그치. 그러니까 절대로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 한다니까. 그래.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한다고. 근데 사실 말로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이렇게 한 거 다 몰라 사람이. 나도 근데 중학교 때 한 번 어떤 애한테 맞은 적이 있거든? 너가 중학교 때 맞았다고? 오, 근데 그거 완전 어떤 애가 이제 걔한테 나를 판 거야. 무슨 일인지 기억도 안 나. 나는 아예 관련이 없는 일이었어. 얼마에 팔았어? 아니 그러니까 입으로. 그러니까 약간 나를 이제 아이씨 얼마가 아니라 약간 지가 뭐 잘못했는데 그 뭐 고데기 관련이었는데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내 이름을 판 거야. 내 이름을. 나의 몸을 팔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걔가 갑자기 그 여자애가 와. 저 멀리서. 근데 진짜 걔도 목포애였거든? 갑자기 생각났어. 목포에서 전화보내왔어. 아 군산에서. 근데 막 그 사투리 엄청 썼어. 예쁘장하게 생겼어 되게. 키도 크고. 근데 걔가 갑자기 저 멀리서 이렇게 와. 그러더니 수영아 이러면서 와. 되게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가까이 와. 오빠도 아까 예시 들었으니까 사실 예시를 들어볼게. 수영아 이래. 그래서 어? 이래서 그랬더니 내 단발머리였거든? 근데 나 진짜 아니 때리는 거 아니야. 네 단발이 너무 예뻐. 시발려나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러면서 존나 때리는 거야 나를. 아 진짜?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팍 잡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 왜 맞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결국에는 걔가 내가 봤을 때는 너 고데기를 훔쳐간 게 아니었을까? 왜냐면 지금 기억을 잘 못하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이제 그 잘못한 애가 너무 무서워서 걔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내 이름을 판 거야. 내가 그때 회장이었거든. 근데 이게 과거의 기억이 확실하게 정립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돼. 아니 이건 아예 내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니까. 그래서 그게 확실히 나는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거든 그게. 너가 그거를 매듭짓지 않고 과거의 일을 매듭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는 에? 뭔 말이야? 매듭지었다 뭔 소리야? 너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봤을 때는 에? 아무 이유 없이 커서, 그래서 커서 20살 때서 걔를 만났어 그 여자애를. 근데 그때는 자기는 뭐든지 앞뒤 안 가리고 화가 많을 때였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 아 진짜? 커서 얘기를 했어? 커서 한번 얘기했었어 20살 때. 20살 때 감성 주점에서 만났거든. 그때 맞고만 있었어? 그때 아니 왜냐면 나는 아예 걔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주영아 난 네 단발이 이쁘더라 이러면서 막 때리잖아. 그러니까 난 너무 황당했지.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학교에 아빠 불렀지. 더글놀이 재밌긴 하더라고. 너는 아예 한 편 한 편 다 봤지? 아니야 나 그 넘기면서 봤어. 넘기면서. 나는 항상 알지만 항상 요약본만 본단 말이야. 재밌긴 하더라. 근데 이 이야기 안 끝난 게 걔가 역캠으로 데뷔를 한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아 진짜? 근데 걔가 나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자격지심 있는 것처럼 엄청 나를 페이스북에 저격글을 엄청 올렸어. 응? 뭐 약간 그러니까 뭐 온라인 창녀짓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나 맨날 이런 거 입고 방송하는데 걔가 좀 이상해. 근데 이거 내 방송에서 많이 말했었어. 이거 최곤 오빠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했던 건데 근데 그거 자의식 과잉 아님? 그게 뭐야? 너를 저격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주변에 나밖에 없었고 가장 중요한 건 걔가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걸 전달받은 거지. 아 근데 걔가 BJ로 데뷔했어? 근데 걔가 걔는 어떻게 됐어? 망했어? 아니 들어봐. 근데 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마음 아픈 사연인데 뭐냐면 내가 우리 집이 너무 화목하잖아. 근데 그게 걔한테 어렸을 때부터 자교지심이었대 좀. 그 집안이 조금 안 좋았어 환경이. 걔는 지금 방송해? 지금도 하더라. 근데 한때는 걔가 아 진짜? 아 근데 너 이건 너무 동종업계에 들어왔는데 진짜? 그거를 왜 오빠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 이거는 솔직히 알바노? 걔가 방송하던 말이야. 나 처음 왜? 듣는데 동종업계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지금도 그러면은 사이가 안 좋아? 아니 안 좋고 말고 없어. 나는 그냥 걔 무시하니까. 아 진짜 근데 감정의 골이 어렸을 때부터 존나 깊어졌네. 야 더글놀이다 이거 완전. 왜냐면 나는 오바 좀 하지 마. 그 정도 아니니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걔는 워낙에 그냥 동네들 많이 때리고 다녔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더 대단한 스토리가 뭐냐면은 이제 주영이가 이런 일을 겪은 그 당사자가 내가 그 BJ가 누군지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귀었던 사람이면은 아니 그런 일 전혀 없어. 오빠 같은 사람이랑 엮이지 않은 애야. 아 미안해. 장난이고 봐봐
이러니까 나한테 욕을 처먹는 거야 너는. 봐봐 사람들 웃으면 그만 아니야? 나 같은 사람 웃으면 그만 아니야? 오빠한테 배운 건데 왜 그래? 아, 지가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냐. 오빠가 그러니까 배운 거야 이제. 내가 하는 건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진우 좋게 진우? 좋게 잘 가다가 이게 봐봐 사람들 웃으면 좋게 잘 가는 거 아니노? 그럼 나 같은 사람이랑 엮인 너는 뭔데? 나? 말을 존나 기분 나쁘게 하네. 바보. 아니 말 존나 기분 나쁘고 싸가지 없게 존나 말하네 사람한테. 내가 여성 편력 있는 거에 왜 푹푹 피우서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존나 사람 슬슬 긁어 그래놓고는 지는 항상 피해자야. 참나 아니 지금까지 그래놓고 오빠가... SNS에다가 진짜 뭐 그 감성 글 쓰고 막. 근데 오빠. 뭐 저 방송하는데 방해 존나 하고. 뭐 뭐야 또 또 몰고 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그런 줄 알겠다. 이거 몇 번이나 그랬다고. 한번 그때 뭐지 아니 찐텐 사람들이... 나오지 싸가지 존나 없잖아 말하는 거. 어 지가 지금 사귀고 있으면 나를 그래 어? 취소 취소 퇴퇴퇴 죄송합니다 태연씨 죄송해요. 방금 그냥 웃기자고 한 말이었어요. 너무 딥하게 듣고 약간 어. 제가 학폭당한 것처럼 몰고 가지길래 그 정도 아니었다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운명 공동체 씨가 전화 오셨어요. 받을게요. 왜? 여보세요? 어. 네, 만들었거든요. 뭘 만들었어요? 그 형 가라는 거 만들었는데 어. 매체에서 보내놓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오케이. 네. 거울치 양무졌다 주영아. 응. 내가 앞으로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근데 아무튼 그 친구 방송 지금 잘하고 있고 그 뭐지? 열혈 팬분하고 결혼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근데 그건 너무 뒷감당 안 되는 얘기잖아. 왜 이게 뒷감당이 안 돼? 난 이거 수도 없이 말했는데 방송에서? 엄청 많이 푼 썰이야 이거. 합방할 때마다 푼 썰이야. 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한 거는 뭐 맞는데 이제 화정이다. 봐봐 아니, 이렇게 그 너의 말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잖아. 아니 나는 화정님을 이번에 처음 봤어 그때. 말도 안 되는 피해자라고 뭐 말도 안 되는 내 동창이라니까. 걔는 근데 방송에서 자기가 어느 동네 사람인지도 안 밝혔어. 아예 밝힌 게 없어 자기 정보를. 아니 이게 힌트 준 거잖아. 힌트 줘도 맞출 수가 없다니까? 이건 최군 오빠도 인정했어. 아, 이거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어 그때. 아예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왜냐면 걔는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알 수가 없어. 아예 알 수가 없어. 걔는 모든 걸 다 숨기고 하고 있어. 아니 여러분도 그렇게 몰고 갈 필요 없는 게 나 이거 진짜 수도 없이 말했는데? 근데 단 한 번도 걔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 10달이 방송에 연열이란 말 아님? 맞아 지금 10달이도 안 되던데? 후형 왜 그래 가해자 입장을 왜 생각함? 그니까 내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 거지. 정답 망간다. 응? 자 이제 다른 이야기 합시다. 그니까 나한테 뭐라 하는 거는 좀 너무하네. 아니 심지어 나는 걔한테 내가 이런 말 했다고도 말했어. 한번 그 DM으로 열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주영이 확실하게 밝히는 게 아니면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폭로 아닌 폭로인데 이런 식의 그게 나중에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어 잘못했지 그 사람이 잘못했 주영이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사람이 100번 잘못한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갑자기 방송 잘하고 있는데 그 BJ 컨디션이 그날 어떨지 모르잖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방송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채팅도 안 그래도 안 그러고 막 되게 짜증이 나 있는 상태야.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누가 뻐꾸기가 와가지고 채팅창에서 야 너 뭐 누구한테 이렇게 했다며 너 미친년이냐 이렇게 막 얘 나와. 그러면은 어? 오빠 그건 개씨 오반데? 걔는 자기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 알바야?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알바야? 걔가 나 그러니까 너로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 말은 나는 가해자를 그래. 보호해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네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추측성 때문에 누구한테 말하고 말하고 이런 거지. 알바노라고 해버리면 안 되지 그거는.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건 맞아, 오빠 말이 맞는데. 어, 나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냥 근데, 좀 그렇게 봐. 했던 거. 나는 지금 많은 방송에서 얘기를 했을 때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생겼어. 왜냐면 이런 반응이 아니었거든. 그냥 아 그래? 이러고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무런 이제 정보 흘린 게 없다라고 해서 아 그래? 그러면은 뭐 말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오빠가 지금 너무 이거를 짚고 넘어가니까 오히려 지금 누구네 누구네 이렇게 하잖아. 난 이게 불편한 거야. 왜냐면 나는 엄청 수도 없이 말했거든. 아무튼 다른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게 문제? 뭐가 문제야? 근데 그건 억측하고 말 전하는 들이 문제 아니야. 아무튼 얘야 주영이 방송 많이 늘었노? 키키의 몰입해서 채팅창 올라가는 거 봐라. 아무튼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코트 속마음 그 걸매 내 방송에서 하냐고 시. 에? 아니 너무 많은 왜 오빠는 그렇다 해도 그게 주영이 탓이냐? 본인 경험담 이야기한 거고 아까 형 이야기도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다 누구다 하면서 피해자 생길 수도 있지. 억측한 애들이 문제지. 난 그렇게 생각해 오빠. 왜 뭐 문제지? 괜히 이걸로 더 길어지면 진짜 그렇게 되니까 이미 이야기한 거 그냥 넘어가. 코트야 너만 죽딱 치면 아무도 그런 짓 안 해. 그냥 코인지 감수성으로 알고 넘어갑시다. 논리왕주야. 그만 싸워 둘 다 그만 울어. 오빠 내가 괜히 말했어. 미안해 오빠. 그리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좋다. 키우 이번 코너로 만들어봐. 나는 많이 말했으니까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빠 말이 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뭐지?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러면 민폐일 거야.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주세요. 오빠 말이 다 맞아. 그 약간 뭘 걱정하는지 알겠어. 주영님이 썰을 푸는데 공감은 안 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주냐. 우리 늙어서 딴 방 갈 힘도 없어. 개웃겨. 고추 달고 태어나서 개고대처럼 행동하지 마 코트여. 개고대가 도대체 뭐지? 한 남자 특시도 때도 없이 삐짐. 아, 오빠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삐졌네. 이런 비행신. 그냥 위로받을 내용인데 코로나 풀 오진에 지금까지 형이 방송에서 쏟아부은 경험담들은 뭔요? 내 입에서 나온 게 좀 오빠니까 걱정됐나 봐요. 이쁘면 다냐? 응. 이랬는데 오빠 이쁘다는 거 아니겠지? 샤워거든. 어우 재미없어. 코 그냥 늙은 것처럼 우리도 점점 농익어가 딴 방송 안 가. 농익어가 개웃기네. 근데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담배 피웠어 담배. 알았어. 난 여기까지 일단 말할게. 별풍 게이지 보고 화삭 켜라 돼지야. 너 어제 개고생해도 못 번 거 주영이 덕분에 이렇게 벌었잖아. 그래 알았다. 오빠 나 방송에 도움 안 됐어 오늘? 감사합니다. 주영이 장발하니 미모폼 미쳤노.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대단한 능력 있으시네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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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야라이 개새끼야. 예빈아 오늘 방에 들어가지 말고 같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아 근데 뭐 아까 뭐 왔다는 거 아니야 이거? 형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잘 좀 해줘라. 기세우지 말고 제발. 코치 형 이거 맞아. 정말 틀린 거 없는데 코치 돼야 되는 거야. 코치 돼야 되네. 이 새끼 표정 보면 모르냐. 키우 키우 별풍 더 달라잖아. 야라이 개새끼야. 코트 형 편 좀 들어줘라. 방종할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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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그래 오빠 걱정하는. 하여튼 뭔지 몰라도 욕하는 분위기네. 야이 개새끼야. 자 뭐 알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아니 난 그 걱정해서 한 말이야. 맞아. 오늘 주영이 갈궈야 되는데 풍 때문에 못 갈구는 중 인정? 근데 이제 풍 많이 받아서 다행이다. 더 주세요. 그 와중에 방제 이 여자 이쁘죠 이거였네. 아 민망해. 편집을 하는데 유튜브 계정 하나 가서 이런 일 있을 때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영상 모파에서 올려야겠다. 재밌다. 기분 불안해. 고맙습니다.